누구들만 멀쩡해가지고 이게 뭐니 이거 등신 천치라고 밥통이라고 하평아 약점을 가져가라 이불 시술물 가져가라 의대 가래물 세우기대 내려오라 조선왕조 21대 임금인 영조는 출신이 전한 어머니로 인한 열등감과 형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거슬길 없는 누명으로 평생을 시달린다. 그 무렵 세자가 영조의 아픈 곳인 경종의 독살설에 대해 진실은 어느 쪽이냐고 묻는다. 그러하여 저들 부자간에 난 갈등이 생기고 영조는 세자에게 사랑하는 딸인 화평홍주의 처소에 통금령을 내리니 부자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진다. 한편 왕실의 난기류를 감지한 궁녀 문나이는 왕자를 낳아 장차 제왕의 어미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건달인 친정오라비 문성국에게 대전의 별감들과 어울리라 한다. 마마, 마마, 따라오지 마라. 마마, 따라오면 가만두지 않을게야.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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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아바마마 하시면 불별하게 떨어질 것이옵니다. 따라오기나 하소. 마마. 안에 누구 있어? 놀라지 마. 눈이 문병 왔어. 바람같이 스며들었다 바람같이 사라질 거요. 둡시다. 엄마. 일어나지 마소. 화약도 왔구먼. 마마. 소인 누이가 아니라 죄인이옵니다. 어디가 편찮은 거요? 우리 때문에 생병난 거 아니오? 운다? 우리 누님, 울보 누님? 작은 누님도 운다. 마마, 아바마마는 남달리 큰 상처를 가진 분이옵니다. 자식인 우리가 감싸드려요. 자라오! 허나 그게 왜 내 탓이란 말이오? 노소론 싸움이 내 탓이오? 할머님 출신이 미쳐나신 게 내 탓이란 말이오? 마마. 참으로 너무하시오. 꼭 죽어버리고 싶소. 나 죽으면 시원해 하실 거요.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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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짜증, 화풀이는 원래 가까운 이에게하는 법이옵니다. 헤아리소서. 이럴수록 더 아바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유념하소서. 모쪼록 더더욱 효도하소서. 시키는 대로 하리다. 됐어. 고맙소. 누님 걱정이 돼서 몰래 문병 온 거요. 귀신 눈물 신세인 누님도 한마디 하소. 못난 동생 걱정 마시고
몸 조심하소서. 아니 왜 벌써 일어나려고? 화염 누님은 벌벌 떠느라 제정신이 아닐 거라. 가겠어.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 아바만 마시면 불발하게 떨어질 것이옵니다. 오늘은 납시지 않을 걸세. 여러 날 국문하시느라 매우 지치신 것으로 안다네. 뭐들 하는가? 예. 양덕당이도 집복헌에도 은밀히 납셔주시기 바란다, 기별하게. 예. 어마님도 빈궁마마께서도 얼마나 상심이 크신지라오. 오시라하여 우리가 위로해 드립시다. 손자중 장군을 따라 진나라와 송으로 가네. 돌아갈 기약 없기에 마음의 근심은 하염 없으라. 도대체 이 꼴이 뭐요? 우리가 누군데 도둑질 하듯 만나다니. 이곳 저곳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은 말마저 잃어버리고 어디가 차자리요 숲속을 헤매네. 찾아 방황하네. 이제 그만두시오. 소자 괜찮사옵니다. 가만히 계셔보시오. 아이고 참. 마마 시원하시옵니까? 너무너무 시원하오. 세자에게 물어노라. 일령당 근처에는 어심거리지도 말라 했을 텐데 뭘 하니 발이 땅에 붙었니? 어서 가라! 빨리 가라! 쑥 가라! 마마! 동공! 동공! 마마! 마마! 동공! 동공! 마마! 동공! 동고. 대하 인부 모두 무사하시옵니다. 무엇이라? 아니, 옹주가 애기를 가졌니? 예. 왜 너한테 귀뜸도 안 했니? 선봉도 알고 있었노? 허허, 이럴 수가. 옹주가 사르지 말라고 간청하더이다. 왜? 동궁 가뜩이나 자에 못 입으니 민망해서 그런 줄로 아옵니다.
태아, 인부 모두 탈 없다고 했으랬다. 예. 내 이제 할애비가 된다. 할애비라. 할애. 화평아, 금성이를 쏙 빼다가 고추를 낙하라. 내 곁에 두고 장죽에 복인 양 귀 기르리라. 할애비라. 할애비라. 쥐둥아리로 바느질하냐? 고단하지? 좀 쉬라고 불러낸다. 아이고, 네가 누구냐? 우리 친정에 관음 보살 아니냐? 너 하나 과로로 쓰러지면 우리 친정에 줄처상 난다. 우리 오라버니가 뭘 하시는지 아니? 꾀가 조조다. 나가만 꾀가 조조다, 얘. 못 입고 모셔둬도 비단어 장롱 속에 있으면 좋아한다는 걸 어찌 알았더냐? 여자란 너나 할 거 없이 쇠대걸이라고 하잖아요. 있었던 소동 들으셨어요? 상감마만 왜 아드님을 미워하시는 거죠? 글쎄 도무지 모를 일이 바로 그거지 뭐냐? 늦게 두신 단 하나뿐인 아드님이니 끔찍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련만. 노망이 드신 것도 아니고. 아휴. 노망이요? 저번에 가까이서 뵈니 정정하시던걸요? 어떻든 사내 냄새가 코를 푹 찌르지? 안 끼고 싶지? 가끔 문안 올리러 갈 때 빈궁 마마 메시고 가면 용안을 우러러보기만 해도 아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지 뭐냐? 그뿐인 줄 아냐?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벌렁벌렁. 가까이서 뵀다며. 예순이 내일 모레 노인네한테도 다르지. 잘난 사내 힘센 수컷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사내 냄새가 물씬 물씬 나는 법이라더니 정말 맞는 소리더라. 아유 그런 날은 뼈마디가 녹아내려서 아무 일도 못한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궁녀들도 다 그렇대서. 웃지 말고 사. 너도 뼈마디가 녹는 것 같았지? 냉수 먹고 속 차려. 그림의 떡이다. 조심스러우시오. 꼬마. 안녕하세요. 조금자 우리. 오. 다음에 또 오셔요. 그래. 아이고 예. 들어가. 아 이게 풀려놓구나 이게. 아 참. 아 그래. 어머 왜 이러셨어? 연변하네. 아이고.
야 이놈들아! 아니 이놈이 이거 이거! 야 이씨가!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어이 고얀 놈들! 아유, 이모쇼, 정신 차려요. 이모쇼, 정신 차리쇼. 응? 저 집이 어디요? 배꼽 대장. 어피셔. 배꼽 대장이라. 가만. 배꼽 대장이라. 정신이 드십니까요? 예, 얘가 어딘가? 아, 저 배꼽대장 집 입죠. 일일은 외시라 해서. 내 돈. 이거 말씀입니까요? 아이고,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요. 민별녀가 모르시냐 없죠? 이 남촌 색주가를 주름잡고 계신 어르신이라는 건 소문들어서 알고 있습니다요.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요. 자,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아, 저 먹고 놉니다요. 이 물려받은 게 조금 있어서 하루 놀고 하루 쉽니다요. 아이고, 제 인사가 늦었습니다요. 문 성국이라고 합니다요. 거둬 주신다면 성님으로 뵈시겠습니다요. 전하, 경기관찰사 홍봉환 등대에 싸우이다. 어, 드리라. 예. 홍봉한, 세자빈 홍씨의 친정아버지로 현직은 경기관찰사다. 무난 편지에 별다른 말씀은 없었소. 예. 동국마누라께서 옥체 밀어하신 모양이요. 낙상을 입으셔 머리를 다치셨다는 것 같소. 많이 다치셨다 하던가요? 어쩌다 낙상을 당하셨다 하던가요? 그 이상은 나도 모르오. 내일이라도 입고를 해보구려. 나도 조만간 문병자 입고를 할 것이니. 한상궁. 한상궁이 누구요? 글쎄 올시다. 이보. 상궁. 성우. 마마. 동국 마마께서 낙상을 당하셨다고요. 차도는 있으신지요? 예.
불행 중 다행이옵니다. 마음에 떨려 문복을 해보았더니 처소 탓을 하더이다. 저승전에 계신 게 동국 마마께는 해로우시다 하더이다. 마마, 지난날 희빈 장씨가 2년 성모를 저주했던 곳이 바르고 정각이라면서요. 사약을 받으신 곳도. 그래요? 그분들은 즉 모두 동국 마마의 할머님이 아닌지요. 깨름직하니 처소를 옮기실 도리를 간구해 보소서. 마마, 많이 야위셨군요. 어머니 쓰라 했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어머니,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동국 마마 괴차하시면 달라지실 것이옵니다. 마마, 오전에 처소를 옮겨주십사 청해보소서. 병원이 처소 탓이 아니어요. 마마. 아니어요. 아무것도 아니어요. 마마. 마마. 답답하옵니다. 언니, 놀라지 마시어요. 동국 마마의 병화는 상가 마마의 자애를 잊지 못하신 탓이어요. 어머님 모르셔요. 걸 밖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 상상도 못했던 일이어요. 마마, 말씀해 보소서. 들으셔도 몰라요. 소용없어요. 다만 무엄하구나. 감히 빈마마 앞을 가르치다니. 어느 정각의 궁인이냐? 죽을 죄를 덮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국마마님. 어느 정각의 궁인이냐도 이보게. 가세나. 예. 조심하거라. 간밤에 꿈창을 꾼 줄 알아라. 동국마누라 상처는 어떠시옵니까? 전의의 말인즉 회복이 매우 빠르시다 하더이다. 궁금한 것이 있어 왔나이다. 한상궁이 누구이옵니까? 그건 외물이시옵니까? 병석의 동국마누라께서 찾으시는 이름이 바로 한상궁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이 길을 역력히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벌써 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더이온데. 한상궁이 누구며 무엇이 간데 그리 놀라십니까? 유학한 것이지요. 동국 마누라께서 아바마마의 자해를 입지 못하시게 된 근원이 따지고 보면 그 인간 탓이라 할 수도 있나이다.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어마마마께서는 그때 꾸지람을 들으실지언정 아바마마의 뜻을 따르지 마셨어 했사옵니다. 이놈 선아, 얘가 바로 동궁정인이라. 네가 이 전각의 주인이니라. 선아, 까꿍, 까꿍. 아니, 나는 이렇듯 기꺼운데 선이군 그렇지 아니한 게요? 상감마마, 동궁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00일이 지난 피덩이옵니다. 하운데 어린 것이 이 애미 품을 떠나 이렇듯 뚝 떨어져 있는 전각에 홀로 있을 생각을 하니 애처롭고 불안하와. 허허, 그 공연한 노파심일세. 정사를 마치면 나도 얘 와서 살 터이고, 아, 선이궁도 보나마나 그리 할 텐데 무슨 걱정인고. 선아, 그렇지, 까꿍. 그 때문만이 아니옵니다. 이곳 저승전은 어대비 계시던 데가 아니옵니까? 어대비가 뉘시옵니까? 한때 마마를 능멸하던 분이 아니옵니까? 먼 일이 아니옵니다. 고작 30년 전의 일이옵니다. 포대기에 쌓인 어린 것을 이 황량한 전각에 홀로 두고. 허허, 그 갈수록 태산이라고. 상감마마. 허허, 또 무엇이 그리 못마땅하여 그러노? 오늘 이 전각의 궁인들을 보니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보모상궁 최수교, 지차인 한수교는 선왕마마를 모시던 궁인이 아니옵니까? 지난날 왕세제로 계실 때 취하루 마마를 해코지하던 궁인이 누구이옵니까? 하운데 저들에게 동궁을 맡긴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마. 최수교, 세단장 모두 끝냈노? 예, 원작 이씨와 더불어 안으로 드시옵소서. 동궁 마마, 장차 보위에 오르시는 날 소인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전승지 김일경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마마, 김일경을 죽인 반대당 일파가 말하는 신임사화라, 그들의 잔인함 말할 수가 없었네. 마마, 마마, 그들이 말하는 사화는 마마 아시옵니까? 그들의 아니, 이 밤중에 어인 일이 오십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나눌 얘기가 있어 왔는데. 근래 두 분 마마께서 발길이 뜸해지신 연유를 자네는 어찌 보는가? 글쎄 옳시다. 내 눈여겨보니 선의국 마마를 대하는 자네의 거동인즉 오만불선해 보이던걸. 아래 것들도 그러하던걸. 그럼 저희들이 꼴보기 싫어 발길이 뜸해지신 거란 말씀이옵니까? 이보게, 나 또한 치마두른 여인이고 보니 지난 날을 생각하면 안이 꼽고 티꼬운 마음이 어찌 없겠는가. 우리가 섬기던 분들의 의리와 은혜를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어찌 없겠는가. 허나 지난 날의 시비곡절이야 어찌 됐건 우리가 우습게 알던 무술의 아들인즉 상감 마마요, 아랫전에 이름 없던 나인인즉 내명부 일품의 반열에 계신 비인이시라네. 이보게, 하나 잊지 않으시고 소중하신 원자기씨의 보육을 맡겨주시니 황공하옵신 처분이 아닌가. 최상국 마마님 말씀 명심하겠사옵니다. 고맙네. 앞으로 원자기씨를 잘 기르기 위해 최상국 마마님께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기씨에게 싫은 말만 하면 아기씨 마음이 울적하여 펴질 못할 것이오니 최상국 마마님께서는 엄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소인은 부드럽게 대하여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한수규, 마마. 한수규를 보면 어머니 같은 생각 든다네. 마마. 자네만 알게 아바마마, 어마마가 날 싫다네. 마마. 맨날 글공부 등원이 한다 꾸중하시고 말 대답 재빨리 못한다 최근하시니 깊은 산중이나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네. 마마. 여영사가의 부모와 자식간도 대결과 같은가? 다릅니다. 우선 한 지붕 아래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게 다릅죠. 한 지붕 아래 오손도손 모여 산다? 예. 가난한 사람들은 한 가족이 한 방에서 기거하기도 합니다. 한 방에 우글우글? 나도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부모님이랑 누나, 형들이랑 한 방에 우글우글. 그런데 신임사 말세, 노론의 무리들이 충신이라고 하는 네 사람의 대신이야말로 역적이오. 김일경을 비롯한 서론이야말로
역적이 아닌 충실한 말이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이빈 장수를 몰아내고 죽게 만든 것이 도론의 무리들인데 그분의 소장의 신경종금이 모의에 오르시니 자발을 당할까 두려워 무자다병하시다는 구실로 그의 아우님이 되시는 우리 아빠 엄마를 왕신으로 책봉했다는 말이 아닌가? 그분이 아니옵니다. 그러고도 저들은 안심이 안 돼요. 상감마마를 독살시킨 것이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옵니다. 동국마마 태어나기 바로 10년 전의 일이옵니다. 어찌됐거나 감신하던 자로서 임금을 독살시키다니, 그러고도 충신이 되다니, 장차 내가 임금이 되면 모두 뒤집어 놓고야 말겠네. 밖으로 조심해야 되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가슴에 담아놓고 절대 조심해야 되옵니다. 명심,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되옵니다. 자영. 예. 내가 하는 말에 비밀을 지킬 수 있어? 동궁 마누라께서 비밀을 지키시려면 지켜야겠지요. 마마.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어야 하오? 예. 한수교, 이래도 바른 대로 되지 못할 거. 그날 쥐짓에도 모르게 한수교를 잡아들여 죄상을 낱낱이 자복받은 후 골 밖으로 내쳤지요. 동국 마누라께는 사과의 말미를 얻어나가느냐 꾸미게 하였고요. 그때 이후 교통을 끊게 하고 여러 해가 흘렀으니 까맣게 잊으신 것으로 알았사온데, 상가마마께서도 아십니까? 그걸 어찌 살릴 수 있겠사옵니까? 마마, 별 탈은 없을 것이나 조심하여 살피소서. 마마, 무슨 생각을 그리도 골똘히 하오십니까?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네. 어머님처럼 그립디 그리운 사람을. 마마, 그리운 사람이라 하셨사옵니까? 보여주소서. 소인도 보고 싶옵니다. 오래도록 까맣게 잊고 있었더니 요 며칠 꿈속에 자주 보이지 모르겠나. 곰곰이 돌이켜보니 내쫓긴 게 분명하이 그 연유를 이제 어렴풋이 짐작하겠으이. 세자로부터 불쑥 튀어나온 한수규라는 이름은 세자빈 홍씨를 긴장시킨다. 부왕의 자애를 입지 못하는 슬픔이 반발심을 일으켜 한수규가 심어준 신임 화변에 대한 정반대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터였다. 그 때문에 부왕과 갈등하게 될 때 그 여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일 터였다.
누구요? 그 말 좀 물음세. 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 소식을 아는가? 모르. 아유, 어느 궁인의 진정이었다고 하던데. 모른다잖소. 문복하러 온 거 아니면 문 닫아주시오. 접니다. 이난입니다. 알아봤는가? 허튼 것만 했습니다. 연전에 돌림병이 크게 돌 때 집안이 망하다시피 된 모양입니다. 귀인께서 찾아오시란다는 한숙이에 대한 얘긴가요? 예, 그때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풍문만 겨우 들었습니다. 지금은 점쟁이가 들어와 있더군요. 얼마 전에 흘러든 모양인데. 대감, 대감, 대감. 돌리라, 집복 코너로 가자. 상감마마 납치오.
어디 아프냐? 아니옵니다. 어이맹자씨옵니까? 왜 내가 못 올 때를 왔니? 내가 오는 게 싫으니? 아버님. 시애비한테 야속한 게 있으리라. 동궁도 이 애비한테 야속한 게 많으리라. 오늘 내가 그걸 풀어주러 왔느니라. 동궁에게 전하거라. 이 시각부터 화평옹주가 즐겨 다니던 길에 내렸던 통금도, 옹주의 처소에 내렸던 통금도 풀어주리라. 귀씻고 양치하여 동궁 정각 쪽으로 내다 버리는 일도 앞으로 없으리라. 내가 어여쁜 며느리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아가, 이제 못이 뽑히는 듯 싶으냐? 아버님. 아버님, 방금 내리신 분부 화야봉주 자가에게도 해당되옵니까? 아버님, 그리 해주시옵소서. 아버님. 본계 식구들이 보고 싶으렸다. 네 애비에게 기별하려 하느니 빈궁이 본계 식구를 그리워하니 아이들을 데리고 들라. 됐니? 아버님. 그 일이라면 잘 되어가고 있다고요. 요 새치 앞바다 그룹 대고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고요. 마마, 뜬 소문이옵니다. 믿으시면 아니되옵니다. 근거를 대주랴? 대면시켜주랴? 지차상궁을 아느냐?